레일을 타고 나왔는데 뭐 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실 부분을 네. 이렇게 바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구형 레이보다 이 주행 느낌이 상당히 경쾌해요. 네, 상당히 경쾌해서 좋고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비교했던 차를 비교하면서 차를 타봤거든요. 그랬더니 구형 레이는 약간 그 스티어링이 느낌이 피드백이 좀 무겁고요. 이 묵직한 느낌이 있는데 이 신형 레이로 바뀌면서 이 조향의 무게감 자체가 조금 가벼워졌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윤 기자는 어제 운전했을 때 네. 이거 가볍다고 했잖아요. 그쵸. 어땠어요 느낌? 스티어링도 가볍고 그다음 부드럽고 저는 사실 좀 크다는 생각을 했어요. 육안상으로는 스티어링 크기가? 네. 이게 좀 이쪽으로 넓게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네. 직접 운전해보니까 전혀 크다고 다가올 만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다음에 보통에 이제 뭐 좀 스포츠카나 저희가 지금까지 시승했던 차들은 처음 운전할 때 좀 익숙해지는 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근데 레이는 마치 저의 차처럼 내 차처럼 네, 내 차처럼 너무 편하게 주행을 해서 네, 이런 차 하나 출퇴근용으로 샀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바람이 들어오시는데 풍절음이 바람은 좀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풍절음은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모양 자체가 좀 박스형이다 보니까 공기 역학적인 부분에서는 조금 손해를 많이 보죠. 네, 그 부분은 좀 이따 얘기하고 네. 구형 레이랑 사실 신형 레이랑 이 달리는 주행 질감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비슷합니다. 조금 네. 좀 이따 더 자세하게 풀어드릴 텐데 이제 스티어링 피드백이 좀 이제 구형 레이가 좀 무거웠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힘이 들어가죠. 예, 약간 좀 힘이 들어가는데 조금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여성분들한테. 근데 이제 말 그대로 남녀노소가 모두 이 레이를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바뀐 부분은 오히려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런 지금 도심에서 이제 약간 외곽으로 벗어나고 있는데 이런 도심에서 주행하기에는 아주 적합한 차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차체 크기도 크지 않고 소형차로서 소형차가 운전하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이렇게 스티어링을 돌리면서 차가 잘 따라와 주잖아요. 소형차들이 긴 차보다는 네. 네, 그런 부분이 좋고 그리고 좀 더 가볍고 경쾌해진 느낌이 들면서 도심에 좀 최적화된 느낌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차 엔진 출력이 어떻게 되죠? 78마력에 9.6토크입니다. 100마력도 안 되고 9.6토크면 10토크도 안 되는데 특히 그 수치면은 네. 좀 아, 차 되게 안 나가겠다 네. 차 되게 진짜 밟아도 안 나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의외로 사실 구형 레이를 탄 지가 좀 오래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억이 잘 안 났는데 이제 리뷰를 준비하면서 구형도 타보고 신형도 타봤는데 파워트레인에서 부분에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그 수치상의 마력과 토크보다는 차가 더 잘 나갑니다. 네, 잘 나가고 네. 아무래도 마력하고 토크가 좀 상대적으로 낮죠. 네, 그래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좀 빠르게 달릴 때는 좀 단점이 있는데 그래도 어저께 이제 퇴근길에 테스트를 좀 해봤는데 가속페달을 잘 꾹 밟으면 잘 나가요. 그 대신에 뭐가 안 좋을까요? 연비가 안 좋겠죠. 네, 그 부분은 좀 아쉬운데 지금 트립상에 찍혀 있는 연비가 리터당 8.7km 나오는데요. 이게 제가 어제부터 운전한 연비거든요. 근데 독자분들이 보시면은 아 진짜 때려 밟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다른 차들보다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달렸어요. 예, 흐름에 맞춰서 좀 더 빨리 이렇게 달렸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다니면은 8.7 정도 뭐 경제적으로 운전을 하시면 더 연비가 잘 나오지만 공인 연비만큼은 절대 안 나오는 차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 레이가 그쵸. 연비가 안 좋다는 의견들이 많았죠. 공인연비만 보시고 레이를 이제 구매하시면은 네. 약간
실망이 클 수도 있어요. 네, 네. 낭패 보실 수도 네. 있어요. 공인연비는 진짜 공인연비일 뿐이고 네. 실제 연비는 훨씬 떨어진다. 저도 어저께 이제 시승을 해보면은 네. 저희는 아무래도 자동차에 대해서 리뷰를 해드려야 되니까 그렇죠. 밟았다가 브레이킹 했다가 그렇죠. 이렇게 하는 상황들이 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사실 혼자 운전하면서 도심을 유유히 가면은 내가 느리게 간다는 게 안 느껴져요. 근데 다른 고속도로에서 다른 뭐 세단이나 뭐 이런 차들 SUV 차들이랑 같이 달리다 보니까 좀 뒤처지는 게 느껴져요? 많이 뒤처지더라고요. 아니 가속 페달을 꼭 밟으면 충분히 잘 따라갈 수 있고 이 레이의 가속력의 한계를 보여줄게요. 좀 이따가 얼마나 차가 잘 나가는지 연비는 좀 떨어지지만 네. 그런 부분 보여드릴게요. 근데 뭐 사실 레일을 사시는 분들이 저희처럼 네. 막 이렇게 연비 생각 안 하고 타시진 않을 거예요. 저도 연비 생각하는데. 저도 연비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저희 시승할 때. 아 시승할 때. 네, 시승할 때 저는 연비를 이제 사실 신기해 안 쓰게 되니까. 저, 연비를 아무래도 좀 그렇게. 말씀드리는 순간 스파크가 경쟁 모드 스파크가 미친 듯이 나가는데 진짜 총알인 네, 줄 알았어요. 네, 엄청 빠르네요. 자 네. 경찰을 무시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레이가 네. 좀 타면 탈수록 이 차 되게 정이 가요. 네, 저는 이 차 되게 마음에 들어서 솔직히 한 대 갖고 싶을 정도예요. 저도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어저께 낭패였던 게 저는 이제 잘 차선으로 잘 가고 있는데 네. 괜히 옆에서 탁 지나가다가 경적을 빵 올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차종을 탔을 때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게 뭐 레이 경차를 탔다고 그렇게 좀 도로에서 맞아, 무시하거나 맞아. 그런 거는 좀 네.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확 끼어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차가 앞뒤로 약간 짧잖아요. 짧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을 뭐 안 하시는 건지 굉장히 확 끼어드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차는 사실 주행도 그렇지만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그렇죠. 이 네. 차의 활용성이 달라지죠. 네. 저희 영상 PD님도 이 차를 네, 장비를 많이 싣고 엄청 싣고 다니시잖아요. 네. 카메라 장비가 또 좀 커요, 그죠? 네. 무겁고. 네, 무겁고 크고, 이제 박스형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박스형이고, 박스 차에다가 이제 싣는 거죠. 이제 차곡차곡, 이제 뭐, 폴딩도 완벽하게 되고, 네. 또 2열 공간도 워낙 넓어서 이렇게 척척척척 싸가지고 올리시는 경우도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반떼 이제 준중형차급의 공간보다 훨씬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박스형이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좋다. 그렇죠. 그래서 짐을 이렇게 실어야 되는 경우에는 충분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르막에서는 아무래도 좀 출력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가속 페달을 꼭 밟으면 한 3000rpm 이상 이렇게 엔진 회전수를 유지해주면은 지금 다른 차들보다 제가 더 빨리 가고 있잖아요. 예. 충분히 앞차와의 거리, 옆차와의 거리 네. 충분히 이렇게 제가 더 빨리 다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공간 살펴보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레이아웃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모여 있어서 네. 오밀조밀하게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렇게 누르는 버튼이 제가 좀 전에 더워갖고 에어컨을 켰는데 이렇게 누르면서 조작하는 버튼이 상당히 편리하게 설치가 되어 있다. 네. 탑재가 되어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좋다. 근데 이 기어 노브가 이렇게 위쪽에 센터파스 중앙에 달린 거는 이게 굉장히 편리하더라고요. 바로 이렇게 네. 작동하시고 지금 저는 수동 운전으로 운전을 배웠고 뭐 수동 운전을 참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네.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네. 왼손은 스티어링을 파제하고 오른손은 변속기를 딱 잡고 네. 있는데 아주 자연스러워요. 느낌이 참 좋아요. 수동 운전했던 그때의 느낌이 약간 나기도 하고 윤 기자가 얘기한 대로 이 변속기가 딱 옆에 붙어 있으니까 조작하기가 참 좋다.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맞아요. 네. 안개가 좀 많이 꼈죠. 네. 뭐 약간 지금 으스스한 산골 들어가는 느낌. 맞아요. 그 산골이에요. 네. 그 산골로 가고 있고. 네. 도심을 좀 벗어나니까 속도
속도 영역이 아무래도 좀 높아졌죠. 네. 90km 거의 100km 정도 달리고 있는데 4500rpm 정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고속 안정감은 사실 그렇게 떨어지지는 않아요. 예. 차가 없으니까 한번 변경을 해볼게요. 휘청이 청하죠. 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휘청이 청하죠. 불안해요. 네, 네, 불안해요. 말씀드렸던 대로 직진 고속 안정감은 괜찮아요. 괜찮은 수준인데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SUV보다도 좀 더 휘청이 청하는 느낌이 있고 좌우에 롤이 있기 때문에 운전을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도 뭐 걱정할 만큼 막 고속 안정감이 불안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100km가 훨씬 넘어가는 속도에서도 직진 안정감만큼은 뭐 평범한 수준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와인딩 코스를 타는 곳으로 왔는데 네. 사실 경차에 무슨 와인딩 코스냐고도 하실 수 있겠지만 안정성하고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차를 한번 몰아볼게요. 그럼 차를 잠깐 몰아보겠습니다. 가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한 4500rpm 이 정도를 이렇게 엔진 회전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뭐 가속이 이렇게 조금 이루어지는 부분도 한 5000rpm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가속이 되잖아요. 네. 네, 지금 6000rpm까지 넘어서니까 레드존에 닿는 순간 바로 자동 변속을 했고요. 2열에 오른쪽에 슬라이딩 도어가 있기 때문에 강성 느낌이 좀 떨어진다는 의견들이 많으신데 주행을 하면서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전고가 높다 보니까 속도를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이제 와인딩 코스에서 주행을 할 때도 오히려 도심에서 운전할 때보다 이 스티어링 피드백이 더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뒤떨어지는 네. 느낌. 네, 좀 떨어지고요. 아무래도 서스펜션이나 이런 기타 여러 가지 하체 반응이 복합적으로 이제 이 여러 가지 그 주행 느낌을 전달해 주는데 이렇게 안정적인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는 차체 강성 느낌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몸으로 느껴지는 그런 하체나 전체적인 그런 주행 그런 주행의 안정성 측면에서 좀 떨어지지만 네. 슬라이딩 도어가 적용돼서 뭐 이렇게 강성감이 크게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제 차선을 조금 급하게 변경을 할 경우에는 차체가 좀 무너지는 느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차선 변경을 좀 급차선 변경을 하면은 네. 오른쪽 앞바퀴 쪽이 서스펜션이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주저앉았다 다시 이렇게 펴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세밀하게 이제 튜닝을 하면은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굳이 이거를 애프터마켓에서 튜닝을 한다기보다 차가 처음에 출시될 때부터 그런 안정성 부분을 조금 더 올려줄 수 있으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차가 뭐 꼭 여성분들한테 인기가 많을 것 같이 보여도 또 저희 카이오 통계에 의하면 그렇죠. 네, 20대를 제외하고는 다 남성분들이 신차 등록 대수가 많더라고요. 아, 그렇죠. 이 레일을 조금 특수한 용도로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윤 기자랑 얘기한 것처럼 네. 좀 업무용으로 뭐 이렇게 뭐 짐을 좀 이렇게 많이 실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경차에 경제성도 필요한데 나는 좀 짐을 많이 실어야 돼. 그런 경우에는 일반 승용차보다 적재가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러지 않을까. 이 레인은 또 특이하게 벤이 그 판매 비율 중에 한 17% 정도 그렇죠. 차지를 했어요. 근데 이게 낮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타 차종인 뭐 모닝이나 스파크는 4%대밖에 비율을 차지 못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벤을 이용하시는 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브레이크 테스트 현장으로 왔는데 어떤 분이 네. 저희 그 카이즈 댓글에다가 멱수정해요라고 멱수정해요? 멱수정 멱수정 오늘 볼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오랜만에 또 네, 오랜만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 조금 불안합니다. 이 차종이 아무래도 서스펜션이나 이런 부분의 완성도가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반응이 좀 아쉬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70km 정도에서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의외로 괜찮은데? 70km에서의 그런 브레이킹 반응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리고 크게 노즈 다이브 현상도 없고 네. 저는 사실 좀 이 좌우로 좀 틀어지는 현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요. 예, 근데 의외로 괜찮네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70km를 달리고 있고 85km에서 총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브레이크 테스트를 오랜만에 해서 저도 좀 재미있는데 네. 일단은 75km에서 급정거를 했을 때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제동 거리가 좀 짧은 느낌이었고요. 충분한 제동력을 발휘했고 그리고 근데 85km까지 속도를 좀 늘렸더니 제가 예상한 것보다 조금 더 밀려나는 그쵸. 느낌이 들었어요. 윤기자도 느꼈죠? 네. 네. 그래서 한 80km 정도 이상에서는 급제동을 했을 때 좀 안정성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하시는 레일 운전하시는 분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도심에서 이제 급정거나 이렇게 70km 미만으로 다 다니잖아요. 그럴 때는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하고 직진 고속 안정성은 고속도로에서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직진 고속 안정성은 좋은데 반해서 차선을 좌우로 변경했을 때 조금 롤이 SUV보다 더 심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넘어갈 정도는 아니지만 좀 불안정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 차의 가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결코 뭐 그쵸. 준중형 차급에 비해서 싸지 않아요. 네. 경차라는 혜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격도 경차급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가격이 비싸다면 그만큼 차의 완성도를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고속에서 차선 변경을 했을 때 뭐 좌측으로 고속에서 차선 변경했을 때 좌측 앞쪽 서스펜션이 좀 이렇게 무너지는 느낌? 간헐적으로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댐핑 압력이 살아나는 느낌? 이렇게 불안정하단 말이에요. 운전이 좀 미숙하신 분들은 오! 막 놀라실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 기자는 어땠어요? 저는 우선 이 차를 시승하기 전에 제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는 약간 일각에서는 뭐 바람이 확 불면은 넘어가고 그런 차라는 의견들도 많이 봤었거든요. 근데 직접 이제 주행을 하고 나서 굉장히 부드럽고 주행력도 좋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공간 활용성이 좋기 때문에 뭐 주부분들이 아이들을 태우는 세컨카로서도 좋고 아니면 뭐 남성분들이 그냥 정말 특수하게 짐을 싣는 용도로 사용하셔도 좋기 때문에 안정적인 측면과 또 경제적인 측면을 함께 가져가는 그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독자분들 감사하고요. 네, 레이도 재미있게 봐주셨을 텐데 네. 네, 앞으로도 저희가 재미있는 컨텐츠 많이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